한 축구협회가 뭔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요즘은 헌혈자들이 급감하고 또 혈액이 많이 모자란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축구협회에서는 작은 노력이지만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혈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혈액이 부족해서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건강하니까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